침대에 놓아도 귀를 막고 어제가 오늘이 어제 늘어진 자책만 가득한 채. 안녕하세요, NCT 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CT 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CT 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CT 마크라고 합니다. 네, 이 노래 장르는 힙합 그룹을 베이스로 한 퓨처 베이스라는 장르의 노래인데요. 아주 몽환적인 보컬과 랩으로 감미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일곱 번째 감각을 뜻하고 있는데요. 일곱 번째 감각이라고 해서 서로의 꿈을 볼 수 있고 음악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맞아. 그게 바로 저희 NCT만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NCT 태용입니다.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처음 찍게 되었는데 노래 이름은 일곱 번째 감각이라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 뮤직비디오라서 정말 떨리는데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감정이랑 어떤 표정으로 지어야 될지 약간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립하면서 춤을 많이 춰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렇지 익숙해졌죠. 저희의 인터뷰도 연습을 하다 보면 어색하지 않겠죠? 저희 인터뷰요? 이제는 괜찮아지겠죠? 네. 저는 어색하지 않아요. 아, 저만 어색한 거 아니에요? 어색한 거 아니죠? 너무 긴 것 같아요 지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오늘도 새로운 단어 배웠어요. 잠깐만요. 상체? 근데 허리부터 발까지는 하체. 하체. 상체? 상체 하체. 네. 앞으로 계속 하는 거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생각보다 간이 되게 높더라고요. 막 조명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드디어 저희의 첫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첫 뮤직비디오인 만큼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쉬운데 다음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멋있게 찍고 싶습니다. 팬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중에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C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